안녕하세요 여러분, 삐입니다. 아,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주 오랜만에 하는 코너예요. 바로 삐가 추천하는 아이템, 삐추템 시간입니다. 이 코너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그간 제가 진짜 실제로 사용해보고 여러분께 진짜로 추천드리는 제품이 담겨있는 코너예요. 자, 오늘의 삐추템 첫 번째 아이템은 짜잔! 바로 일본의 탄산팩, 탄산혁명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본의 패키지들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얼굴에 갈색에 뭔가를 뒤덮고 있는 여자가 보이시죠?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진짜로 이런 몰골이 되는데요. 1제와 2제와 그리고 약간의 물을 섞으면 그 가슬클레이가 탄산을 만나서 부글부글 기포가 막 끓어올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얼굴에 펴 발라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따가운 거예요. 막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고 막 누구한테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이게 1분 정도만 지나면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1분만 사용하고 정말 아프지만 1분만 참으세요. 1분만 참으면 진정이 되는데 그 다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은 다음에 이제 깨끗이 물로 세안하시면은 진짜 기적을 만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극찬하는 게 처음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바로 15만원치 구매대행 통해서 바로 질렀거든요. 제 인스타에도 써놨어요. 한 개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무려 11개를 더 샀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추천드리는 효과는 피부에 블랙헤드나 피지들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걸 사용하고 나면은 뭐 기포의 작용인지 아니면 클레이의 작용인지는 몰라도 사용하고 나면 그 모공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모공에 좋은 제품들은 잘 추천해드리지 않는데 이건 사용하고 나면 그 모공이 좁아져 있는 게 바로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씻고 나면은 피부에 반딱반딱 거리는 사우나 광이라고 하죠. 원천적으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광이 바로 느껴집니다. 직방이에요. 근데 전 사무실 사람들이랑 공구를 한 30개 정도 했어요. 제 머스트 헤브 아이템입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아가지고요. 아마 구매를 하셔도 딜이 열리거나 아니면 구매대행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짜잔! 이거 역시 일본의 마스크팩인데요. 사부리노라는 팩이에요. 이건 아침 전용 마스크팩인데요. 이렇게 뽑아서 사용하는 타입입니다.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딱 1분만 사용해주시면은 화장이 굉장히 잘 먹어요. 한 장 꺼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일반 마스크팩과는 달리 여기 옆부분이 굉장히 좁은 편이거든요. 아마도 아침에 사용하는 팩이니까 붙인 상태로 뭐 머리를 말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쪽이 머리카락 달라붙지 말라고 좁게 칼선을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성분에 멘톨이나 자일리톨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면 얼굴이 좀 약간 시원하고 화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잠을 깨워주는 그런 마스크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팩보다는 물이 좀 적어요. 화장수를 대신하는 거라고 하는데 토너 단계를 생략해주시고요. 화장솜에 토너를 잔뜩 적셔가지고 얼굴에 이제 닦아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에 1분 붙이고 있으면 토너를 흡수시켜준 효과를 나타내준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마스크팩에 비해 사용 시간도 적고요. 그리고 에센스 함유량도 그렇게 막 부담이 될 정도로 많지 않아가지고 아침에 사용해주기 딱 좋은 그런 팩입니다. 이건 그래도 탄산혁명보다는 공구처가 좀 많아요. 자, 다음은 짜잔! 23이얼즈 올드의 시트라겔입니다. 여러분, 바데카실은 많이 아는데 요 시트라겔은 좀 생소하시죠? 이거는 열어보면은 노란색의 연고 타입 제품인데요. 이 노란색은 색소가 아니라 산자나무 오일이란 게 들어가 있어요. 시버톤 나무의 오일이거든요. 그 산자나무 오일이란 게 비타민 열매라고 불릴 만큼 진짜 열매 자체에 굉장히 많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요. 뭐 레몬이랑 이런 건 비교도 안 되게. 그래서 화장품에 비타민 대신 넣기도 하는데 산자나무 오일 원액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산자나무는 조금만 들어가도 노란색을 굉장히 진하게 띠거든요. 원액 오일 같은 경우엔 노란색이 아니라 아마 주황색, 황색으로 보일 거예요. 산자나무 열매가 좀 들어가가지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분 탓인지 몰라도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은 약간 노란빛이 연하게 비춰지긴 하는데요. 메이크업으로 다 가려지는 정도긴 하지만 저는 밤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은 열이랑 만났을 때, 자외선이랑 만났을 때 산패가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낮에 사용하실 경우엔 자차를 꼭 발라주시고요. 아니면 밤에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시트라겔은 좀 특이한 게 제형이 크림 제형이라서 크림 단계에서 사용하는 건가 싶었는데 토너 다음에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사용하고 나면 굉장히 빨리 흡수되고 번들거림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마무리용 크림으로는 좀 아쉽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크림이 아니라 로션 단계에서 사용해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 단계 바를 때 번들거리지도 않고요. 다음은 조성아 22 피치 글래머예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요새 맥스트로 크림이 여러 가지 컬러로 나오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더 대박이에요. 색깔이 진짜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는 펄 베이스인데 제형과 발색을 한번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대박이에요. 진짜 복숭아를 갈아 넣었나. 은은한, 오묘한 피치빛에 스트로프 크림보다는 조금 더 유분감이 있어요. 이게 피부에 딱 바르고 나면은 피부를 좋아 보이게, 쫀쫀해 보이고 촉촉해 보이게 하는 그런 물광 효과가 충분한 그런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용기는 샤넬 복숭아 맵에 너무 따라했죠? 그리고 다음은 짠! 겔랑의 란제리 듀포 파운데이션입니다. 00N번을 샀는데요. 뭐 이미 좋다는 소문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출장 갔다가 면세에서 샀는데 란제리 듀포라 해가지고 커버력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아주 커버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커버력 진짜 좋은 제품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적당히 커버력이 있으면서 촉촉하게 발리는데 살짝 뽀송 그리고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 맛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발림성이 일단 죽이더라고요. 손으로 발라도 좋고 스펀지로 발라도 좋고 브러쉬로 발라도 좋아요. 진짜 미쳤어요. 이것도 발림성을 한번 볼게요. 제가 평소 사용하는 파데 비해 좀 묽은 편이긴 해요. 손으로 사용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제가 오늘 화장을 조성아 그 복숭아 맵에 바르고 겔랑 란제리 스포로 화장했는데 겔랑이 살짝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전혀 건조해 보이지 않죠? 그 조성아 복숭아 매베 때문에 탱글탱글 쫀쫀해 보여요. 피부에 란제리를 딱 걸친 것처럼 가볍게 안착되면서 답답함이나 무거움 없이 그렇게 발리기 때문에 발림성이 진짜 좋은 편이고요. 무너질 때 예쁘지 않게 무너지는 파운데이션 정말 제가 싫어하는데 특히 무너질 때 코 옆에 끼는 거 그런 게 없어서 좋았어요. 만족스러워요. 아직 뭐 한 3분의 1밖에 사용 안 했지만 이거는 다 쓰면 또 살 것 같아요. RMK 젤 크림이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이거 만족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겔랑 란제리 듀포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삐추템입니다. 뚜둔! 스킨 RX 램 마데세라 바디 모이스처라이저예요. 마데카소사이드 크림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별 기대 없이 사용했는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정말 좋은 바디 크림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피부에 약간 좀 건조해서 버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버짐이 이제 보습제를 발라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더 커져가지고 원래는 팔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목 쪽에도 조금 있고 다리 쪽에 특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할맨가 봐. 근데 제가 기존에 쓰던 거는 뭐 존슨앤존스, 아비노 그리고 뭐 호호바 오일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거를 사용해도 이제 건조해가지고 피부가 간지럽고 퍼석퍼석한 느낌들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피부 재생에 좋은 마데카소 사이드와 그리고 피부 보습에 좋은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크림이에요. 이거를 기존에 사용하던 바디로션들 대신 사용해줬는데 할 일 다 하고 나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불 속에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반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싹싹 비비는데 다리 표면이 촉촉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딱 붙었을 때 바로 힘없이 축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마찰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건조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느낌 힘없이 미끄러지지 않는구나 이 느낌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그걸 한번 느낀 이후로는 기존에 쓰던 거는 싹 중단하고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래서 화장품은 여러 개 많이 널리 널리 사용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사심 가득한 삐추템이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사용해보고 이거 정말 좋아요 이렇게 추천을 드리려면은 그래도 제품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써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추천드리려면은 그게 막 한 달만, 두 달만 이렇게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삐추템 영상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올라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진짜 사용해보고 정말 좋았던 건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왜 안 올라오냐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지름하세요.